그냥 계속 열심히 사는 거야. 본인들이 안 보는 거잖아, 그치? 아니, 내가 형님, 아니야, 그러니까 뭐, 아니 어제도 그래. 오늘 모임에 고영 씨 얘기하는데 뭐 하고 지내냐고 물어보더라. 어? 아니 그분 나하고 패친인데 페이스북 친구야. 딴 사람한테는 댓글 겁내게 달면서 나한테는 댓글도 안 남겨. 그러고서나 나하고 모임에서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, 야 도영이 요즘 뭐 하고 지내냐고, 어?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. 그래 그랬지. 그래서 그전에 얘기했다고. 어, 두 분이 패친 아니냐고, 페이스북 친구 아니냐고, 그 뭐 하는지 안 보이냐고 댓글 좀 달아주라고 그랬대. 내가 그 얘기를 해. 댓글 안 달면서 내 얘기하는 사람은 입을 찢어버리라고. 그거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라고. 어? 그냥 어? 그거는 입을 찢어버려야 한다고 그랬지 내가. 아유 전화 메시지 왔더라고 또. 아유 도영씨 어제 뭐 어? 뭐 기분 나쁜 일 있냐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. 아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지. 꼬니 어? 패친이면서 자기는 딴 사람 가서 막 좋아요 누르고 댓글 겁나게 달더만 여자들을 막 특히 댓글 다는 거에 3분의 2가 여자야. 어떻게 된 게? 어? 내가 들어가서 어? 아는 분이에요. 아는 분. 어. 예,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, 아니 선배님이 아니고 한 분이 아셨다고.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. 그랬더니 나한테 메시지 왔더라고.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냐고 나보고. 그래서 아니 저 그 나는 예전 같으면 아니에요 이랬는데 요즘 얘기하지. 어디 가서 남내 내 얘기하면은 어? 눈깔 빼갖고 가로 마신다고. 어? 그랬지. 얘기했지. 그러니까 웃으면서 크크크 하면서 그랬더니 아니 크크크 하면서 난 농담이라고 나중에 불러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이 농담이에요 그러고. 어? 근데 받아들인 사람이야. 이거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. 어? 아 자기가 무슨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아 나도 그 나이 되면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. 어? 아니 뭐 15년 후에 내가 못 살 것 같아? 10년 후에 그렇게? 아 나 그렇게 살 거라고. 아니야 그 정도. 아 5년 막 이렇게. 어? 아 10년 15점 막.